고맙습니다. 예, 그 굉장히 다행입니다. 저는 마스크 빼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마스크 끼라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발표자분과 저를 포함해서 사진과 일치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마스크를 쓰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제랑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그 혹시 밖에서 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두 분 계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색깔이 같은 다른 옷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그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래도 제가 밖에서 자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저 오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상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키우고 그것을 이제 매각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머지 이제 세 분은 CVC여서 살짝 결이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질문들을 조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질문은 한두 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안 대표님한테 예, 여쭤볼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를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근데 약간 얄미운 캐릭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우연이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잘 됐다, 뭐 최고의 개발자를 우연히 만났고 이름도 우연히 좋은 의미를 갖는 걸 골랐다, CAC도 굉장히 낮은 시기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몇몇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사실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맥락 속에 고객에 굉장히 우리는 집중했다, 그리고 그 고객의 문제 의사결정을 고객 반응에 철저히 맞추는 그런 과정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또 자랑도 은근히 굉장히 하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이퍼커넥트가 잘 된 게 우연이 더 많았다, 우연과 운이 더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상일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튜브 녹화가 된다고 해서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편집 다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제 퍼스널 히스토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보면 제가 창업을 대학교 때부터 하고 굉장히 많이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랑 하이퍼커넥트랑 뭐가 다르냐고 하면 팀이 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이 달랐던 게 하나가 있고 시기가 달랐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하이퍼커넥트에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과거에 창업을 할 때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그때도 저는 열심히 일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하이퍼커넥트는 잘 됐냐라고 하면 시기가 달랐고 그다음에 팀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열심히 하지만 뭐 그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공시키는 데는 저는 운이랑 일단 타이밍도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거를 살아오면서 전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발표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이퍼커넥트가 신기하게 이제 해외에서 앱을 어느 정도 안착을 시키고 엑시까지 하게 된 거는 저는 뭐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여전히 좀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다시 스타트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꽤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운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이거 관련된 제가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 공략하는 데는 마케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솔직히 요즘에 저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라고 하면 이용자 한 명 모으는데 뭐 수천 원에서 뭐 만 원 이상 지불해야 되는 현 상황이 굉장히 페인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사람들 모으는데 돈이 많이 들면 사람들 모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렇게 성공한 창업자도 지금 다시 스타트업 하는 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기 투자해야 되는 세 분의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신성우 상무님부터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성우 상무님이 아까 자꾸 사무라이 얘기하고 싸운다 그러고 막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좀 느낌이 무섭습니다. 그냥 저 혼내지 말고 질문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현대차가 사실 아까 풀스택으로 투자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사실 글로벌 그다음에 한 국내 그리고
그 투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엑셀레이터부터 뭐 LP 출자, CVC 다 하고 계신데 그렇게 다 하시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시너지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현대차가 이렇게 굉장히 널리 어떻게 보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랑 좀 덜 어울리는 거 아니냐, 투자하는 분량에 비하면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현대차가 이제 POC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이 아니면 투자 대상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보면 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진 장점이 있는데 그게 반대로 단점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자동차 회사들을 많이 만나고 거기 CVC들을 많이 만나면 거기서 그 얘기하는 고충들은 POC들을 하고 스타트업들하고 쉽게 쉽게 인게이지는 하는데 그러니까 본국에 연결이 돼서 이 결국 고투마켓을 하고 싶은데 고투마켓이 안 되는 애로사항들을 좀 많이 토로를 하고는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는 이런 이제 고투마켓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사적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부가 고투마켓을 전제로 협력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제 그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포용을 할 수 있냐라는 데서는 저희가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 초기 벤처들은 제로원 펀드라든지 이게 전략적 핏이 당장에 높지는 않더라도 협력이 가능하고 이노베이션을 같이 만들어볼 여지가 있으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저희의 모습이 엔드 이미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이제 22년째 하고 있는데 고쳐 나가고 있고 지금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고객과 시장에게 열광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찾아내는 데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년, 5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게 우리 GS 리테일 같아요. 역시 이제 시너지 투자나 전략 투자 중심으로 하시고 아까는 이제 그 에버그린 펀드라고 약간 자랑도 하셨는데요. 사실 LP 모을 필요 없으니까 뭐 그런 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이제 회사 전략이 바뀌면 투자 전략이 바뀐다라는 것이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해요라는 말씀이 아니었고 좀 되게 어렵다. CVC로서 특히나 좀 독립성을 가지고 독립 법인으로 FI적인 성격을 같이 가져가면서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뭐 신성우 상무님 말씀하셨는데 CVC들이 모이면 외롭다라고 하시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얘기들이고요. 늘 너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이니? 라는 챌린지를 받습니다. 독립법인으로 LP로 자금을 모집해서 펀드를 운영을 하면 어쨌건 시너지를 내는 것도 있지만 펀드의 재무적 리턴을 극대화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가게 되는데 뭐 기업 내부 혹은 뭐 별도 법인이다라고 하더라도 1LP에 회사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어려운 것들은 맞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와중에 우리는 그런 걱정 없지 메롱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표하신 게 임정민 대표님, 임정민 총괄님이세요. 그 너무 부러웠어요. 네, 시너지 투자하느라고 힘들지 뭐 너희들은 회사가 시킨 대로 하니까 힘들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랑을 막 하셨는데 사실은 꼭 그런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거 안 나오네요. 네. 이게 사실 그 초기 설계 때부터 시그나이트는 이제 외부 LP 돈도 받고 또 좀 독립적으로 하겠다 이런 설계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니까 다 좋으세요? 저희도 사실 업력이 얼마 안 돼서 계속 레슨을 배우고 있고요. 네. 근데 아까 느낌은 네. 되게 두 회사들을 약간 힘들지 우리는 되게 좋아 우리 회사 훌륭해 이런 일곱 가지 질문에 다 우리 회사 훌륭해였어요 톤이. 아. 뭔가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예. 그 예, 발표 내용 그렇죠. 유튜브 녹화도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선배가 여기 현대자동차나 그 GS 같은 경우 저희보다 훨씬 더 먼저 그 시작하신 선배 그 CBC이고 거기서부터 저도 굉장히 이제 레슨을 많이 얻었고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느냐 또는 우리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지금의 결과인 거고요. 뭐 다 잘 되느냐 잘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블라인드 펀드 아까 조합 다섯 개가 있는데 1, 2, 3, 5가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그래서 외부 LP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저희가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하면서 재무적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세계 모기업의 전략적 투자 니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블라인드에서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그 일단은 결론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사 쪽에서도 전체 LP의 이해상충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 조합은 조합원 전체의 자산이지 신세계 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펀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펀드는 신세계에 돈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 투자를 하게 됐고 결국 그 결과는 LP와 모회사 간의 이해관계를 얼라인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결과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블라인드 펀드에서 전략적 투자랑 재무적 투자의 비율을 약간 정해놓으세요? 아니면 건별로 네. 이거는 전략적 투자다, 재무적 투자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는 건별로 정하고요. 네. 사실 전략적 투자라는 것이 재무적 투자 성격은 조합의 처음부터까지 같이 갑니다. 근데 전략적 성과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장기간에 그 5년 이상의 전략적 목표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투자를 해놨는데 5년 뒤에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발생하고 처음엔 재무적 성과 투자였다가 나중에 전략적 투자로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같은 경우 2, 3년 전에 보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 우리 신세계에서 보면 아 이것은 우리랑 전혀 결이 다른 거야. 그냥 뭐 너 하고 싶으면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저 했다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신세계 내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정품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전략적 투자로 변질된 경우죠. 그것은 안상일 대표님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질문을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이 CVC 회사별 베네핏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VC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VC에 계시는 분들 뽑거나 이럴 때 우리한테 오면 그룹 베네핏을 뭘 준다 이런 거를 그룹 베네핏 자랑을 지금부터 제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오면 어떤 베네핏? 현대차는 현대차 주나요? 저희도 그 회사 별도 CBC 법인이 아니고 현대자동차의 엄브렐라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솔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투자를 잘할 때가 꽤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수익이 100배 이상 난 게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VC들이 신디케이트한 VC들은 뭐 차가 바뀌었다, 집이 바뀌었다, 뭐 보트를 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냥 소주 한 병 같이 마시면서 아 좋겠다. 네, 그 정도 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력서 쓰려고 준비하시던 분이 잽싸게 파일을 접는 걸 제가 봤습니다. 현대차 할인도 없어요? 아 현대차 할인은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똑같습니다. 몇 퍼센트? 그 과거 기준으로 차장급 이상 되면 30% 할인 되고. 30%요? 네. 예. 예. 현대차 아 그리고 그 입사하면 바로 20% 할인이 됩니다. 예. 예. 많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가 필요하신 분은 잠시 들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그나이트가 이제 이럴 때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 아, 그룹 그렇죠. 베네핏. 네, 저희 베네핏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신세계 직원 살살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 네? 살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살살요? 아 세게다. 저희 그 일단 다들 아시는 뭐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인터내셔널 여러 패션 뷰티 브랜드들, 알마니, 폴 스미스, 뭐 제일 린드버그 등 패션 브랜드 다 할인 다 되고요. 몇 화장품. 프로 몇 프로 퍼센티지 알려주세요. 퍼센티지. 아, 뭐 그건 정확히 잘 모르죠. 제가 쇼핑 안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할인폭이 좀 있고요. 뭐 조선 팰리스라든지 이런 호텔 체인 뭐 다 되고 이마트 당연히 되고 쓱닷컴 뭐 다 되고요. 와인앤모어에서 와인 사는 거 할인되고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스타벅스 30% 할인입니다. 그래서 네, 살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자동차 20%가 스타벅스 30% 합친 것보다는 꽤 임팩트가 있습니다. 저기 시그나이트가 설명 잘 안 해주셨는데 그 흰색의 백화점이 5%고요. 그 제일 린드버그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 10에서 30%입니다.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데 그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뭐 그 정도는. 네, 지금 이상환 상무님이 아까부터 계속 손으로 이렇게 세고 있어요. 뭐 상동이고요. 저희도 뭐. 근데 좀 그렇습니다. 저희 하는 비즈니스가 편의점,
그리고 뭐 슈퍼마켓, 뭐 TV 홈쇼핑, 그래서 그런 뭐 할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도 뭐 파라나스 호텔, 그 제주도에도 이제 새로 올해 하나 오픈할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저희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 독립 그 CBC들은 그래도 좀 페이 체계들을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많이 주실 수 있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조금 FI와는 다른 그런 형태의 일에서의 그런 러닝들을 가져가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실제 투자하고 정말 그 회사의 밸류애드를 하고 뭔가 같이 사업부를 움직여서 실제 사업을 만들고 같이 성장시켜주고 하는 것들, 그 고민은 옆에서 그냥 단순히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줄 수 있는 것들, 같이 만들 수 있는 밸류가 있을 때는 좀 다른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상무님 그렇게 진지해지시면 계속 할인 읊었던 그 임정민 총괄이 사실은 할인이 아 이게 견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편의점 할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회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셋 중에 어디를 가실지는. 우리 안상일 대표님 질문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그중에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업은 실패해도 경영에 실패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깊은 고민의 결과인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뜻인가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이 다 그 엑시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실패하는 스타트업이 훨씬 많고, 그 회사들이 사실은 뭐 출발부터 회사를 정리하기까지는 뭐 사업 하나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시도하기도 하고 제품도 많이 내는데, 제 경험상 IT 프로덕트는 한 10%만 뭐 살아남았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창업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뭐 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고 하시지만 정말 운이 좋아서 아자르가 서비스를 안착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상황으로 갔지만, 솔직히 이후에 진행했던 많은 프로젝트들은 사실 뭐 중간에 접은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건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제 접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서비스에만 몰입하다 보면 잃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 창업해서 한 아이디어에 꽂히면 창업자들이 굉장히 익사이티드 되어 있고 그걸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피버팅을 몇 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피버팅을 하는 그 순간 일단 그 팀 멘탈리티가 깨져요. 그리고 그 예상을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또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팀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피버팅도 하고 다른 시도를 해야 되는데 뭐 에너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을 사실 저는 창업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시도하는 아이디어나 뭐 새로운 기능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 실패를 염두에 두고선 경영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저희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하이퍼커넥트 창업했을 때는 열 번째 멤버가 그 뭐 CPA였고요. 11번째 멤버가 변호사였어요. 사실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가 한국보다 이제 글로벌로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 뭐 재무적인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에 계속 새로운 시도도 못한다, 우리가 새로운 시도 하더라도 대부분은 또 실패할 텐데 이거를 항상 경영 계획에 넣어놓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새로 그 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뭘 사업은 많이 실패하는데 그 사이에 경영이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토스와 소프트뱅크 펀딩을 받은 것도 채용시장에서 신뢰도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24개월치 그 비상금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질문, 이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인데, 이 다른 분들하고 맥락하고 좀 관련된 게, 이제 사실은 매치그룹은 어떻게 보면 경쟁자였지 않습니까? 경쟁자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사업적인 시너지를 추구를 하는 과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 CVC들이 투자하고 인수하는 과정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피인수를 당해보신 입장에서, 매각을 해보신 입장에서 매치그룹이 그런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던가요? 그리고 그것이 최초의 어떤 그 목적하고 잘 부합하는 과정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엑시드를 처음 해봤고요. 이렇게 비교군은 없어요. 그래서 매치그룹의 인테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이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사실 비교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레슨 런드는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커오면서 부족했다고 느꼈던 경험이나 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월스트리트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 회사잖아요. 굉장히 시스템을 잘 갖춘 회사가 저희를 좀 시스테미컬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대부분의 것들이 좋다고 느끼는 부분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보고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너 엑시트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뭐 할 거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지금은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스타트업 파운더로 배우는 거하고 그 글로벌 그 다국적 기업 이제 경영진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른 것들을 저도 배우지만 저희 회사 팀도 배우고 저희 회사도 배우고 있거든요. 아 이걸 배우는 거는 그냥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재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는 뭐 회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서 전문 경영을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험하는 많은 것들, 몰랐던 시스템들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 굉장히 이번에 이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 아름다운 결합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실제로 인수를 좀 투자를 하셨다가 많이 해본 GS 리타의 입장에서 이런 종류의 인테그레이션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그 해보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경우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결국 비결이 뭘까요? CVC가 이제 투자를 했다가 인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인테그레이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뭐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도 경험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인수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부터였고 그래서 몇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 안상일 대표님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수했던 케이스는 쿠켓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께서 엑시스를 하시고 남아서 이제 계속 대표이사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고 역으로 또 반대로 페프렌즈라는 회사는 대표이사께서 전체 다 창업자가 엑시스를 하고 그냥 이사회에 남아서 조언을 주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 두 회사 다 사실 인테그레이션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이 그대로 남아서 다시 다른 주주를 맞이해서 한번 또 다른 도약을 만들어간다고 할 때에 그 대표이사나 팀이 갖고 계신 생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정말 그전에 내가 창업을 해서 0에서 1까지 만들었을 때와 이제 대기업의 인수가 돼서 뭔가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배우는 게 또 다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시기 때문에 인테그레이션이 잘 된 것 같고요. 저희 사례에서도 보면 창업자께서 여기까지 내가 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 성장은 같이 유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회사랑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하셨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후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금 잘 인테그레이션 되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 넣어드리고 또 대표님 필요하신 것들 가져가시면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몇 년 더 지나서 실제 정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뭐 여전히 대표님의 생각이 중요하다였습니다. 조금만 더 첨언드리면 반대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내가 남아있으면 내가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카리스마로 내가 이렇게 조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는 다 털고 나갈 테니 원하시는 대로 회사를 그러면 성장시켜라 그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그것도 되게 좋은 구조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상일 대표님한테 질문이 여러 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질문을 안 대표님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세 분한테 공통 질문을 조금 하고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진행해 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했다가요 안 대표님한테 혼났어요. 제가 사전 질문으로 사실 이 질문을 뽑아서 보냈는데 안상일 대표님이 대답 못하겠다 이렇게 답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창피를 당했거든요. 근데 질문이 다시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상일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야, 우리 회사 하기도 바쁜데 내가 남의 회사에 무슨 조언을 해주겠냐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근데 안 대표님한테는 또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특히 이제 그 하이퍼커넥트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다국적 굉장히 많은 국적의 친구들이랑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이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이 거기서 뭔가 레슨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모두에게 일반론은 아니더라도 해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나는 이런 걸 배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조금만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거절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 거절? 참고로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올린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다시. 네. 일단 정말 솔직하게 이제 요즘 회사들 저도 기사로만 뵙지 실제 뵙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조언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오버럴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그냥 후회했던 얘기를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이런 거 이랬으면 저는 더 잘했을 것 같다라 싶은 부분이 오히려 제너럴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영어고요. 창업자가 그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렇게 페인풀할 줄 몰랐거든요. 지금도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원어민이 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영어는 정말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영어로 말씀하시는 걸로. 아닙니다. 계속하시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제 영어 이름이 샘인데 샘이 영어를 더 잘했으면 회사가 훨씬 더 컸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투자자분들이나 뭐 저희 회사 분들한테 영어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서비스 피처하고 관계된 건데 초반에 외국인 멤버가 한 명 있었어요. 저희가 유료화 모델을 붙였는데 유료화 모델의 이름이 프리미엄이었어요. 근데 이 기능이 뭐냐면 저희가 사람들을 매칭해 주는데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유저한테는 여성을 매칭해 주고 여성 유저한테는 남성 매칭해 주는 기능을 저희가 프리미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성평등에 어긋난다. 요즘 DEI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저도 매치그룹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뭐 동성, 이성, 뭐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고 이게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글로벌로 진출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면 뭐 이슈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해요. 특히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적을 해서 그 프리미엄이라는 기능을 뭐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 기능을 수정했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 해외 진출할 때 간과하기가 쉬워서 저희가 평소에 뭐 대한민국에서 경험했던 그 관점을 가지고 글로벌로 다른 나라를 거기에 맞는 피처를 냈을 경우 굉장히 힘들다. 또 하나는 저희는 여기서 또 운이 나오는데 저희 서비스의 속성 자체가 여러 나라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 이식을 하더라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커머스다 혹은 콘텐츠다라고 하면 콘텐츠는 아니고 이커머스라고 하면 이커머스는 나라마다 굉장히 상황이 정말 다르잖아요. 배송 스타일도 다르고 사람들 선호하는 스타일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자체에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헤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소셜 서비스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UI가 심플했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은 랭귀지만 했거든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 빌드로 그러니까 하나의 빌드로 전 세계 국가의 서비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은 팀이 쉽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던 반면에 어떤 비즈니스들은 나라마다 빌드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혹은 빌드 하나지만 접속 국가에 대해서 접속 국가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넣어야 돼서 앱이 헤비해지고 로딩이 느려지고 다운로드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글로벌에 대한 꿈을 꾸지만 그 꿈을 꾸기 이전에 우리 제품이 간편하게 해외 로컬라이제이션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거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중요한 대답 안 한다고 하시고 아까 적으신 거죠 세 개를 사실은 준비를 하셨던 거죠. 너무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네. 거절했던 질문 같지 않고 준비했던 질문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그 많은 분들이 입사하시잖아요. 입사하시면 저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시간 많이 보내면 그분들이 사실 비슷한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상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이셨어요. 질문 계속 대답하시느라고 힘드실 테니까 그냥 계속 더 할게요. 어디 갔지? 여기 지금 질문이 있었다 사라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우리 하이퍼 커넥트나 아니면 우한 형제들 케이스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IPO와 M&A 엑싯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길일까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시점에 그런 판단, 그런 고민을 해보진 않으셨었어요? 내가 스탠드얼론 끝까지 가서 IPO나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고민을 해보셨었나요? 당연히 했었고요. 네. 그 지금 네. 생각 그 어떤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 투자금도 회수하셔야 되고 뭐 회사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엑시 플랜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엑시 플랜이라는 거는 유연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이 회사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시장을 봤잖아요. 시장을 보니까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지고 저희 회사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 추가가 되니까 아, 이 정도 되면 IPO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었어요. 먹고 이제 그동안 하지 않던 IR도 시작하고 하는 와중에 매치그룹 제안을 받고 저희는 아예 방향을 틀어서 회사를 매각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결정에 나는 창업했으니까 100% 무조건 죽어도 나는 뭐 상장 기업의 대표를 해보겠다. 내 회사를 상장시켜 보겠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살아남고 싶다. 그리고 우리 실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유연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 중요했던 게 매치그룹의 설득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것도 결국 엑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한 자본을 모으고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한 단계인데 IPO만 회사가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치그룹을 경쟁사로 봤지만 경쟁사란 이유, 경쟁사란 얘기는 사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것도 되거든요. 저희는 항상 저희 비즈니스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400명으로 그 당시 3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작다고 느꼈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그걸 IPO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매치그룹이 우리가 손잡으면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대표 입장에서 보면 더 피저빌리티가 높아 보였어요. 그런 연유로 저희는 IPO만 고집하지 않고 이제 회사를 매각하게 된 거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직상장을 못 해본 거는 뭐 저도 이제 제 창업자로서의 커리어 보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솔직히. 네. 그렇지만 전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들려서 돈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너무 질문을 너무 잘하셔서 사실은 이제 창업하고 힘들면 돈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창업자들이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된다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창업자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데 돈까지 없으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어떤 투자사들은 창업자들한테 이제 구주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창업자들의 텐션을 낮춰주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멀리 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라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2000년대 초만 해도 대표나 창업자들이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약간 터부시됐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창업자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돈이라는 부분도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했던 거는 저는 이 회사가 뭐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하더라도 계속 크길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글로벌로 갔지만 글로벌에서 한 단계 올라가려면 더 많은 리소스와 힘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구나. 그런 거를 매치그룹이 줄 수 있다면 매치그룹과 손을 잡으면서 그걸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하이퍼커넥트는 저 혼자의 의사결정으로 돌아가는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경영진들, 수많은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CVC분들한테 몇 가지 공통 질문 같은 걸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선 이성화 상무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GS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이 행사장에? GS 리테일에서 몇 분 정도? 리테일은 저하고 CVC 팀장님 두 명 왔고요. 두 명 있어요. 그러면 네. 그분이 올리셨군요, 이거. 네.
이런 거 우리 그저 아 네, 둘이 좋아, 왔는데 너무 티나는데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이 되잖아요. 이러면 네, 두 분 오셨는데 한 분은 여기 계시고 네 아주 잘하셨고요. 이, 그분이 질문을 되게 여러 개 올리셨어요. 네. GS 리테일 주가는 저평가돼 있는데 CVC가 기업 가치 상승. 저기 그 컨퍼런스에 집중해 주세요. 이런 내부 활동하지 마시고. 네. 어떠세요? 사실 이제 우리 CVC 활동이 꽤 오래 됐죠. 리테일 굉장히 오래 되셨고. 아까 그 현대차는 22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시조 셋이네요. 네. 그렇죠. 아, 이 약간 잡 옆으로 길어서 딴 얘기를 하면 요 다음 세션이 그 젊은 CVC들, 그러니까 신생이면서 스타트업에서 만들어진 CVC들 세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수생컨의 마지막 세션을 제가 모더레이팅을 해요. 왜냐하면 그 모더레이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을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짐 싸가지고 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모더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그 임정욱 센터장님이랑 이기대 이사님이 처음에는 저보고 피날레를 하라 그래가지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매년 해보니까 모더레이터 그걸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든 세션입니다. 근데 역시 훌륭하신 최양섭 센터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저를 이런 세션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션 담당할 남보현 대표님이 진짜 힘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남보현 대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너무 티내서 짐 싸지 마시고 아니면 하여튼 좀 가지 마시고 마지막 세션을 보시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세션은 이제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CVC들이고 또 굉장히 다이나믹한 팀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팀들을 바라보 그 팀들에게 주는 교훈 이거를 지금 이제 시조세 CVC 분들에게 좀 여쭤보려고 해요. 22년 CVC 그 다음에 10년이죠? 우리 GS 리테일이 10년 CVC 뭐 이런 분들한테 얘들아 뭐 이런 건 기억하거라 뭐 이런 걸 좀 이제 여쭤보는 세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시조세 22년 에 제가 22년 한 건 아니고요. 아니, 물론요. 그렇지만 조직에 그 난리지가 쌓여 있으니까 예. 그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VC에서 사람을 뽑는데 관심 있냐라고 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질문이 CVC가 뭐예요?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 되게 유명해요. 예. 현대차 안에서. 예. 그 현대차 지금 조직을 이끄는 분들이 다 첫 질문이 CVC가 뭐예요?였다고. 예. 그도 저도 이제 제 당시 주변의 네트워크를 보면 CVC나 BC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좀 특이한 일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2011년도에 온보드를 했는데 그 전에 한번 CVC들 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2000년도 전후로 해서. 근데 이게 닷컴 버블이 망가지면서 무너지면서 이게 다 같이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손에 꼽을 정도로 CVC도 없었고 생태계도 그렇게 국내는 별로 이게 스타트업에 뭐 연대 그때는 연대 보증도 있었고 이게 좀 이게 토양도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한 2015년 6년부터 다시 이게 붐이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로 붐의 버스트 사이클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 그 주신 것 중에서 winter is coming. 그러니까 CVC도 윈터가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CVC가 본연적으로 이 챌린지가 뭐냐면 한 5년, 7년 호라이즌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퍼레이션에 있는 뭐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 5년, 10년을 볼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이성화 상무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의 존재 이유를 계속 고민을 하고 그거를 피칭을 저희도 안에서 회사 안에서 해야 되고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 CVC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고 그러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 없어졌다가 이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상향 곡선을 그릴 건데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 CVC에 계시는 분들은 이직 준비를 빨리 시작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 관점에서 이제 그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그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을 해서 그 회사 안에서 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고 이노베이션을 CVC나 그런 것들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계속 피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를 계속 보여주신다는 얘기고 사실 그 우리 임정민 총괄립은 CVC 경력이 긴 건 아니시지만 IV 독립적인 벤처캐피탈에도 계셨었고 또 창업자로도 활동하셨고 다양한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CVC를 봐오셨지 않습니까? 또 그런 관점에서
다른 CVC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좀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창업자도 하고 투자자도 하고 창업자 투자자 퐁당퐁당 한 두 사이클을 돌아보고 지금 뭐 거의 글로벌 해외 기업 있다가 이제 국내 기업에 처음 오는 거고 저희 신세계 이 사업 자체는 너무 그 비전도 좋고 굉장히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굉장히 이제 만족하고 뭐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수도 많고 뭐 레슨도 많고 하긴 하지만 뭐 저희 회사가 특별히 잘한다 또는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그냥 소회 또는 바람 아쉬운 점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 사실 안상일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인력에 대해서도 인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스타트업만큼 VC도 정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뭐 공정이 있거나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매출 남기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우리는 돈을 자본을 파는 비즈니스고 그걸 운영하는 심사역이 일을 다 해요. 심사역 크지도 않잖아요. 뭐 몇 명에서 뭐 많아봐야 뭐 몇십 명 정도 되는 뭐 그렇게 그런 조직들인데 그러니까 보통 VC들 보면 일반 VC는 좀 덜한데 CVC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 전략적 목적이 뭐냐, 시너지가 뭐냐 뭐 이런 그 방법론, 하우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고서나 기획서 내용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 HR, 그러니까 인재 관리에 대한 내용이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인재 채용부터 시작해서 인재 복지 혜택, 성과 관리, 성과 평가, 그다음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뽑히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 이 대기업의 HR 프로세스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과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VC 또는 CVC에서 인재 관리에 대해서 훨씬 더 비중을 높여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상당히 챌린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보고를 할 때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이 보고의 내용이 좀 획일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VC는 비즈니스와 업태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P&L로 평가받는 비즈니스, 물론 P&L 중요하죠. 우리도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굉장히 다른 결의 KPI가 존재하고 그 평가라는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데 똑같이 공원 이익 얼마, 뭐 지난달 매출 얼마 뭐 이렇게 나오면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른 결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고민거리가 많은데요. 네. 이성아 님. 사실 이게 사전 질문으로 받아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신성호 상무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계속 좀 헷갈리는 건 CVC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VC라고 하면 자산운용업이에요. LP들의 자금을 가지고 최대한의 밸류 맥시마이제이션을 파이낸셜리 하는 업인데 여기에 코퍼레이트 붙으면서 이제 컨플릭이 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CVC가 거기에 어디에 위치할 거냐를 정확하게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CVC를 하는 사람이 꼭 정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모회사와의 컨센서스가 명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낸셜리 돈을 잃지 않고 파이낸셜리 어느 정도 리턴을 가져가면서도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파이낸셜리 모르겠고 나는 정말 강하게 전략적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전략적인 목적으로도 CVC가 충분히 CVC 여기서 말하는 건 스타트업 생태계와 협업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능이고 어찌 보면 기업에서 마케팅, 세일즈를 하듯이 CVC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야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 시스템, 거기에 맞는 인재 채용과 성과 보상의 체계, 거기에 맞는 투자 회사들의 발굴, 투자 이후에 같이 함께하는 사후 관리들이 다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CVC를 새로 하시는 분들, 리더들은 정확하게 미션이 뭐냐, 나의 존재 의의 그걸 명확하게 하고 계속해서 내부 구성원과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 컨센서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인재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하이퍼커넥트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은 주제라서
네 분께 조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진행을 하면서 제일 기다렸던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와서 질문을 소개해드리고, 네, 여러 종류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네, 네, 이게 더 좋네요. 깨기 하여튼 예. 저기, 어머니 감사합니다. 뒤에 와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게 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합니다. 네. 밥 사드리면 다 이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 이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더라? 네. 지금 인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기 안산 대표님한테 약간 궁금한 게 하이퍼커넥트가 독립적일 때 사람을 뽑는 기준하고 매치그룹으로 인수된 뒤에 사람을 뽑는 기준이 조금 다르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혹시? 큰 틀에서는 바뀐 건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여전히 독립적인 회사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HR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대신 조금 바뀐 거는 예전에는 사람 채용하면 이 사람이 하이퍼커넥트의 일만 할 수 있을 거다. 하이퍼커넥트의 일만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제로 깔고 뭐 인재를 채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하이퍼커넥트에서 잘 하거나 이 사람의 역할이 확장될 경우에 매치그룹의 다른 브랜드 혹은 본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생겼어요. 실제로도 저희가 아직 그 인수가 클로징이 된 지 1년이 안 됐거든요. 1년이 안 됐지만 저희 회사에도 이제 매치그룹의 다른 브랜드나 본사에서 와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 아예 트랜스퍼를 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미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커넥트에 입사한다는 거는 이제 매치그룹에 입사하는 걸로 간주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전보다 영어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게 되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 이 사람이 잘 했을 때 정말 뭐 다른 브랜드나 본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 시니어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션이 거의 시간이 좀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기 전에 여기 그 CVC 세 분한테 조금 궁금한 게 있으면 누가 대답해 주셔도 좋고 세 분 다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다음 세션이 말씀드린 대로 그 예를 들면 두나무의 파트너스나 그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그러니까 그 이미 레거시가 있는 기업들의 조직 문화적인 측면과 벤처 캐피탈의 문화의 충돌이라든가 그 어떤 그 목적에 있어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들 자체가 스타트업이고 또 굉장히 빨리 성장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런데 부럽진 않으세요? 그런 집은 우리보다 훨씬 좋겠다 막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뒤에 있을 거에 예고편을 좀 깔아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부럽진 않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세요? 어떠신가요? 복리 후생을 들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현대차 할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독립법인으로 계시는 분들도 부럽고요. 게다가 스타트업 컬처를 기반으로 한 또 VC라고 CVC라고 하면 되게 훨씬 더 부러울 것 같고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상 근데 미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저의 미션은 이게 CVC 비즈니스를 잘하는 게 아니라 GS 리테일이라는 모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 CVC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네. 저도 조금만 애드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여러 부분에 테크 리더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IT 그 대표 기업 중에 이그제큐티브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차는 돈이 없지 않냐, 우리는 무궁무진하다. 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 회사는 특징을 보면 이 바이오에서 뭐 블록체인 다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목적이 있고 꼬리표가 있고요. 그럼 이 돈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학자금을 준비하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술 사 마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주주, 기아 주주가 준 돈을 가장 그 회사에 막 부합에 대하게 사용되는 거고 그 지금 그 자동차에 일어나는 변화가 풀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게 좀 이제 자유스럽게 아무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돈의 목적에 맞지도 않고 미션에 맞지도 않기 때문에 풀고자 하는 문제에 충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 저희는 이 그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인더스트리 자체가 디스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드라이브를 하냐, 그 문제를 찾는 게 CBC의 목적이고 미션 베이스는 저희가 훨씬 더 그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요. 그 오신 분들께서 이제 제가 특정한 질문 좀 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들을 쭉 구성원들을 만나 보시면서 본인의 자리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가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가 스타트업 생태계랑 이렇게 인게이지 앞으로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퍼커넥트도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것이, 워낙 안 대표님은 부끄러워하시지만 하이퍼커넥트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태계에다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순서는 누가 해주셔도 되는데 준비된 선수로부터 안 대표님 더 그럼요. 옆을 돌아본 죄로. 네. 아까 제가 그 뭐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제가 엑시스를 하고 글로벌 컴퍼니의 일부로서 이제 경영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험이 저한테도 굉장히 뭐 커리어적으로 좋고 소중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사실 한국에는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배우고 있고 저희 회사의 팀도 같이 배우고 있는데, 해외의 큰 IT 회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걸로 회사를 계속 성장시키는지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체화를 해서 이후에 이제 하이퍼커넥트 근무하셨던 분이 다른 회사에 가실 수도 있고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한국 스타트업 씬에 계신 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계속 만들고 좀 퍼져나가게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맨 뒤에 써있는 이메일로 이메일이 막 가도 괜찮은 거죠? 네, 사실은 휴대폰으로도 넣었었는데 유튜브에 올리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이메일만 남겨놨고요. 네, 그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됐으니 이성화 선무님, 네, 다음에. 네, 저희는 CBC를 하는 입장에서 요새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 CBC에 관심 가져주시는 거를 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찌 되었던 간에 대규모 뭐 저희 대기업이라기보다는 뭐 그로운업 기업들이 또 다른 혁신이나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고, 또 스타트업들도 가지고 계신 특유의 뭐 아이디어이던 그런 기술이던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고생을 덜하면서 성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CBC들 뭐 들어오시는 것들 저희도 많이 시장에서 대기업이 왜 자꾸 또 VC 영역에 들어오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같이 각자 가진 장점들 협업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대기업에 대한 반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질문도 있으시던데, 시장에서 이렇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프랙티스 같은 것들은 조금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뭐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그 기반 위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만들고 그게 또 주변에 알려지고 이런 노력들이 생태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좀 건전한 그런 협업 문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뭐 오늘 행사 2년 만에 해서 그런지 오늘 그 어제 오늘 행사 너무 잘 되어 있고 규모도 크고, 어제 말씀하셨던 여러분들께서 보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해왔는지,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발전해왔는지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런 생태계 일원으로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글로벌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끼리 잘한다고만 자화자찬하는 거지, 이게 정말 사실 그러니까 한국 문화가 이제 한국의 전 세계 좀 위상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문화적으로나 뭐 사업적으로나 굉장히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높은 편인데, 벤처 캐피탈은 아직까지는 로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글로벌로 나가고 이 자리에도 글로벌의 다양한 VC들이 참석을 해서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한국의 벤처 캐피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얼마나 발전돼 있는지를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해외 나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VC를 좀 초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저희가 이제 반성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다양성입니다. 그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어제 오늘 스피커들 보시면은 여성분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션에 남보현 대표님이 모더레이터 한 것 정도 하나를 알고 있는데 사실 참석해 주신 분들 여성분 굉장히 많아 지금 대충 눈으로 봐도 한 40% 이상 넘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훌륭하신 여성 벤처캐피탈 여성 스타트업 창업가분들 많으신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프로모션해서 우리가 그만큼 스타트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글로벌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2011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좀 머물면서 엄청 부러웠던 게 이 생태계가 부러웠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많이 이제 따라간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그 생태계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코퍼레이트 벤처는 중심이 아니다 이 생태계의 중심은 파운더 분들이다라고 확실히 느꼈고요 뭐 그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더들 중심의 생태계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CBC이고 기업의 관점에서는 저희는 이제 파운더들하고 이노베이션들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CBC가 많이 생겼다는 것들은 기업의 문턱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투자를 한 건 하기 위해서는 엄청 그 사업부를 설득시키는데 공을 많이 들였는데 요즘은 사업부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회사에서요. 그래서 CBC나 뭐 GS도 마찬가지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협업 가능성을 보시기 위해서는 CBC의 문턱이 높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노크를 해주시고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냐라고 항상 질문을 해주시고 찾아오시고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마무리 덧붙이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CBC에 관련된 뭐 관찰 혹은 연구를 꽤 오래 한 편인데 CBC의 변화를 저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트업 생태계의 핵심은 파운더입니다. 훌륭한 창업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그 창업자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일일 텐데 CBC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런 기관으로 물론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파운더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CBC 만나보면 다 너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고 그게 또 우리 한 발짝 앞으로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좀 더 글로벌 지향적인 파운더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좀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시간을 정확히 맞춘 점 저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세션에 짐 싸서 가지 마세요. 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고 유익한 세션 토론이었습니다.